안녕하세요. 종로삼가 금방아저씨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남성 고객님이 주문을 해주신 테니스 팔찌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테니스 팔찌는 주로 여성분들이 찾고 계시는 팔찌인데요. 가끔은 남성분들도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블랙 칼라 큐빅으로 넣어서 주문을 해주셨는데요. 다이아 크기로 볼 때에는 5부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테니스 팔찌는 주로 1부, 2부, 3부, 5부 다이아 크기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이아로 하면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쉽게 구매할 수 없는 팔찌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잠시 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아직 금방아저씨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바로 공개합니다. 남성 고객님이 블랙 칼라 큐빅으로 주문해 주신 테니스 팔찌입니다. 네, 아우, 너무 멋집니다. 네, 세련돼 보이고요. 네, 그럼 한번 꺼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옆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네,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게 착용했을 때 보이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알루만 전부 연결되어 있는 이 팔찌를 테니스 팔찌라고 합니다. 왜 테니스 팔찌라고 하냐면요. 옛날에 저 테니스 윔블던 대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자 선수가 테니스 팔찌를 착용하고 나오면서부터 네,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네. 요거 이제 다이아 크기로 보면 한 5부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네. 5부면은 뭐 상당히 크죠. 예, 반지로만 봐도 5부짜리 다이아 반지도 사실 쉽진 않은데요. 여기 5부짜리가 이 개수가 몇 개입니까? 어우. 다이아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엄청나겠죠? 네네. 한 수천만 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다이아로는 엄두가 안 나죠. 아무나 못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또 칼라 큐빅을 넣으니까 아주 멋스럽고, 네. 아주 효과가, 가성비가 최고입니다. 네. 옆에 보시면 이렇게 보조키라고 하죠. 보조키가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양쪽으로 열고 여기 튀어나온 가운데 부분을 살짝 누르면 이렇게 열립니다. 이게 협장식이라고 합니다. 네, 사용에 편리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안에가 다 비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다이아몬드를 해도 이렇게 비워 놓습니다. 네, 그래야 이제 알 세척 관리도 되고 또 다이아로 했을 때 빛이 더 나죠. 네, 굴절이 돼서 빛이.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금은 요게 18K로 하셨고, 14.22g 정도 나왔습니다. 18cm 기준. 그러면 3.79돈이 나온 겁니다. 물론 이제 칼라 큐빅은 무게는 빼고 순수 금중량만 네, 계산을 해드린 겁니다. 제 발목에다 한번 이렇게 대볼까요? 네. 멋있죠? 네, 흰 장갑에다가 흰 와이셔츠 있는 데다 대니까 아주 멋집니다. 네, 그러면 예, 흰 큐빅으로 해서 테니스 팔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게 한 3부 정도 되는 크기이고요. 다음에 요게 한 2부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요게 한 1부 정도 되는 크기이고요. 네, 좀 다르죠? 느낌이 굉장히 화사합니다. 테니스 팔찌 1부, 2부, 3부의 크기입니다. 다이아로는 사실 가격이 어마무시해서 사실 엄두가 안 납니다. 네. 저렴하게 시그니티를 넣어서 하시면 뭐 효과, 가성비도 좋고, 네, 효과도 좋고 좋습니다. 1부짜리 뭐 예를 들어서 다이아로 한다 그러면 다이아 가격을 한 10만원씩만 봐도 55개가 들어갑니다. 55개면 550만원. 네. 그 다음에 금값 공임해서 600만 원이 넘게 되는 거죠. 와우, 대단하죠? 그럼 2부짜리는? 네, 또, 2부짜리 뭐 알값이 한 감정서 있는 걸로 우신감정으로 해서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한 40개 정도 들어간다고 치고 20만 원씩만 잡아도 800만 원. 우와, 대단합니다. 네, 아무나 못합니다. 네, 그건 그렇고, 이쁘죠?
예, 멋있습니다. 요 크기는 굵기는 뭐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좀 화려한 걸 좋아하시면은 뭐 크기를 좀 크게 해서 좀 화려하게 하실 수도 있죠. 네. 남성분들은 이제 이렇게 한 줄로도 하고 두 줄로도 하고 세 줄로도 합니다. 예, 물론 좀더 눈에 띄게 하시려면 뭐 다섯 줄까지로 해도 네, 괜찮습니다. 다섯 줄로 해서 또 색깔을 넣을 수도 있고요. 네. 멋집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보통 큐빅이라고 하는데, 예, 반짝반짝하죠? 예, 물론 이제 다이아보다 예, 빛이 좀 덜하긴 합니다만, 요게 시그니티라고 합니다. 예, 이게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요. 네, 저기 보시면, 예, 이렇게 화살표가 뭐가 이렇게 쫙쫙 뻗어 있죠? 네, 이게 이제 엑설런트 커팅으로 해서, 네, 이게 화살표 모양입니다. 예, 요게 이제 엑설런트 컷이라고 해서 빛이 예, 아무리 저 큐빅이지만 일반 큐빅하고 빛이 다릅니다. 네, 바로 요런 시그니티의 효과가 반짝거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큐빅입니다. 일반 큐빅이라 그런 형상이 안 나옵니다. 네, 보이시죠? 예, 그런 형상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육안으로 볼 때, 네, 큐빅이지만, 그래도 좀 빛이 좀 덜하죠. 네, 없죠. 네네. 예, 오늘 그래서, 테니스 팔찌를 한번 우리 남성 고객님 덕분에, 테니스 팔찌를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참고로 좀 보시고요. 어떻게 좀 도움 좀 되셨나요? 네,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